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8일에 소개하는 경매 물건은 파주시 토지 경매 물건 중에서 통일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경매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파주읍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입니다. 540평의 토지인데요. 최저 가격은 평당 83만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한 경매 물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파주 봉암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경매 물건이고요. 자, 마을 내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좋은 위치의 토지경매 물건입니다. 산 밑에 도로에 접하고 있고요. 계획관리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540평 한필지의 토지가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자, 2021년 1월달 27일 날짜로 해서 1월달 고양법원의 경매 일정도 종료가 됐습니다. 자, 2월달은 2월 2일부터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자, 2020년에 이어서 2021년도 파주시 지역의 토지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자, 이러한 원인 중에서 2021년에는 토지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자,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일정을 대폭 앞당겼다고 합니다. 자, 사업 추진의 핵심 관건인 토지 보상 일정을 10개월 이상 단축을 했다고 하고요. 자, 이로 인해서 주택 공급 일정도 5년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수도권 일대에 토지 보상 가격이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토지 보상금이 유입될 경우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재 2021년도 토지 시장입니다. 자, 그 중에 3기 신도시 가운데서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은 이미 주민과 보상을 협의가 들어갔고요. 남양주 왕숙과 과천은 보상가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고향 창릉 인근에 있는 부천 대장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안에 보상 공고가 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자, 이들 지역에 수십조 원의 토지 보상비가 풀릴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한 이러한 신도시 조성 때문에 교통대책으로 DTX가 현재 건설 중인데요. DTX로 인해서 토지 보상비도 수십조 원이 풀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판교 2기 수도권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100조 원 넘는 보상 금액이 풀렸죠. 이 가운데 한 40% 정도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와 토지 가격을 상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고양시 또는 파주시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던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2021년 토지 경매 시장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물건의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물건은 통일로변 바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 봉암리에 위치한 경매 물건인데요. 자, 봉암리 인근 주도로는 통일로를 통해서 문산이나 파주 또는 금천까지 연결되고 있었는데 이 통일로가 주도로였지만 최근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본 토지 인근에는 산내 IC와 월롱 IC를 통해서 서울 진출입이 더욱 빠르게 가능한 위치로 탈바꿈한 토지입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자, 본 토지 주변 전경을 로드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을 내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쪽이 통일로고요. 마을 내 위치한 토로 포장된 도로에 접하고 있고요. 인근에는 이렇게 마을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토지는 낮은 임야와 어우러져 있는 전답과 어우러져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경매로 진행이 되는데요. 3m 도로에 바로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인근에는 주택들이 어우러져 있고요. 또 창고, 농경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인근 지역에 통일로에서 바로 인접한 지역의 경매 물건이고요. 바로 앞쪽에는 봉암 삼리 마을회관과도 인접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2020 타경 2782 1번 물건이고요. 감정가는 9억 1500, 최저가는 4억 4800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감정 가격은 평당 169만원대의 감정이 이루어진 가격이고요. 현재 최저 가격은 83만원대까지 떨어진 금액입니다. 자, 봉암리 300번지 한필지의 토지가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면적은 540평의 토지입니다. 2월 17일 고양법원 수요일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신사용 및 투자용 토지로 적극 추천드리는 경매 물건이고요. 자, 본 물건 후단부 동영상에는 2월달 진행되는 파주 지역의 토지
또 다른 추천 물건 5건도 소개할 겁니다. 끝까지 동영상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취득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물건 지적도상의 내역인데요. 본 경매 물건은 2020 타경 2782 1번 물건입니다. 자, 2번 물건은 지나가는 마을 봉암리 마을회관 인근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2번 물건이 있고요. 바로 앞쪽에 1번 물건, 오늘 소개하는 1번 물건은 지목이 대지인 도로에 접하고 있는 필지 지적도상의 내역이고요. 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상세한 내역 보겠습니다. 2월 17일 고양법원 오전 10시 진행이 됩니다. 자, 봉암리 300번지 한 필지의 토지고요. 540평의 토지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나주 신협이고요. 주도로는 통일로에서 차량으로 한 3-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매 물건.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은 8억이 넘는 금액이고요. 자, 바로 앞에까지 3m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역인데요. 현재 평당 개별 공시가는 112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이고 자연추락지구입니다. 또한 산단IC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산단IC를 통해서 서울 진출입도 한 30분대 충분히 가능한 거리에 경매 물건입니다. 자, 경매를 진행한 내역을 보겠습니다. 현재 감정가 9억 1500에서 두 번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는 49%까지 떨어진 금액이고요. 49%까지 떨어진 금액 내에서 2월 17일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2021년 1월 기준했을 때 통일로변 인근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대지의 시세 확인해 보니까요. 위치에 따라서 금액은 좀 차이가 있었지만 평당 130에서 한 150만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본 경매 물건은 2020년 4월 달에 감정평가돼서 감정가가 책정된 금액이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등기부 내역인데요. 자, 근저당 나주신협에서 최초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지상권 설정이 됐고요. 현재 소유권자는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근저당과 압류 내역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전체 설정된 채권액을 확인해 보니까 채권 금액이 25억 정도의 높은 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채권액과 상관없이 낙찰을 받는다면 설정되어 있는 내역들은 깨끗하게 다 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개별공시가 내역도 보겠습니다. 2016년에 제곱미터당 32만 9천 원이었던 것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요. 꾸준하게 상승해서 2019년도에는 제곱미터당 33만 2천 원대까지 올랐고요. 자,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우상향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토지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20년 1월 달에는 2019년 가격보다 더 올랐습니다. 제곱미터당 33만 9천 원, 평당 112만 원대까지 개별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 대지고요. 계획관리지역 자연추락지구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장 전경사진 보겠습니다. 자, 봉암마을회관 바로 우측에 들어오게 되면 3m 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고요. 낮은 임야와 연결되어 있는 토지인데요. 주변에는 주택과 낮은 임야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대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출구 쪽에 3m 도로에 접한 모습이고요. 본 토지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2월달 진행되는 파주시 토지경매 물건 중에서 전답 중에 5건의 추천 물건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9일날 진행되는 물건인데요. 파주시 하지석동 운정지구와 인접하고 있고요. 운정 이마트와도 인접하고 있는 토지죠. 지목이 답입니다. 자, 744평의 토지인데요. 감정가 대비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 1억 8,300대까지 떨어진 물건도 진행이 됩니다. 자, 2월 3일날 진행되는 또 다른 사건입니다. 지목이 전이고요. 자, 문사는 내폴인데요.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539평의 토지입니다. 자, 물건의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의 토지입니다. 자, 신권 3억 1000에 경매가 진행되는 토지입니다. 자, 2월 10일날 진행되는 또 다른 토지는 지목이 답입니다. 파주 봉서리 쪽에 진행되는 토지고요. 오늘 소개한 2번 물건 말고 1번 물건입니다. 1번 물건이고요. 811평의 토지입니다. 감정가 대비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 3억 4천대까지 떨어진 토지도 진행이 됩니다. 자, 2월 17일 날 진행되는 토지입니다. 봉암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745평의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이것도 감정가 대비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4억 3천대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입니다. 자, 2월 17일 마지막 소개하는 물건인데요. 월롱면 더근리 LG필립스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인의 659평 토지입니다. 자, 감정가 12억 8천인데요. 최저가 6억 3천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물건도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소개한 물건 외에 다섯 개의 추천 경매 물건도 소개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푸른 경매 쪽으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파주 봉암리 통일로변과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산내 IC와 인접하고 있는 서울 접근성 또는 고양시 파주시 도시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토지 경매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토지는 경매 대출을 활용했을 때 낙찰 금액의 7,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현재 2021년은 토지 경매 낙찰 받으셔서 좋은 부동산 투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일산 파주 지역 부동산 경매를 전문하고 있는 저희 푸른 경매를 통해서 안전하게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2월달 진행되는 또 다른 경매 추천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